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하러? 벌주러 찾아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한 결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증세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 되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그 조건적 하나님은 불순종을 벌하실 거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죄가, 유전을 해서, 그 후손으로,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나 내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제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를 여러분께 좀 이해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게 참, 이거를, 이게 성경의 말씀이 맞는 말이겠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여성들은 뱀을 어떻게 해요? 뱀을 무서워합니다. 뱀 소리들 들어도 벌써 뭐예요? 예, 몸에 반응이 와요. 이렇게. 예. 예.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온 세상 여성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에서는 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의 여자애들은 뱀 하나도 안 무서워해. 뱀 갖고 놀아요. 뱀을 주머니에 넣고 댕긴 애들도 있고, 뭐. 그 말만 들어도 벌써, 저는 그거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국 여성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자, 그래서, 이야, 그러면, 뱀을 그려가지고 보여줘도 어떻게? 엄마야 그래. 뭐 그림 속에 있는 뱀이 뭐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 거의 무선적 두려움이에요. 본능적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운 줄도 모르면서 무조건 두려워. 그래서 전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참. 그리고, 요즘은 우리 한국 아기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벌써 한 65년, 70년 전에 한국 아기들은 낯선 사람들을 보면 다 울었어요. 그렇죠? 낯선 사람이 아이고 아기 좀 보자, 한번 안아보자. 그러면 한국 애들은 십중팔구 전부 다 뭐예요? 응아! 근데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 탔어요. 탔는데 바로 앞에 이제 아기가 있었어. 그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 이 아기가 이렇게 해서 뒷자리에 있는 저를 쳐다보고 웃는 거요. 아기가 낯선 사람 보고 웃는 거 처음 봤어, 나는. 그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 이랬더니 안 울고 더 웃어. 그러고 나서 쭉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 애들은 낯선 사람 보고 안 울어요. 이야. 그러니까 점점 신경질이 나더라고. 인종적 뭐예요?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네. 뭐 그러고 보면 우리는 피부도 더 뭐예요? 어두운 색깔이고 걔네들은 더 밝은 색깔이고, 네. 우리는 금발머리도 없고. 눈도 안 파랗고, 뭐, 다 보면 전부 뭐예요? 어두워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면 뭐예요? 더 심해요.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라는 것이 후손에게 그냥 뭐예요? 전달이 돼서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 한국 여자들이 뱀을 뭐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한국 애들은 미국 애들보다 낯선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이란 것이, 두려움. 두려움. 네.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 즉,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다. 말안 들으면 벌 준다. 그런 분이다. 라고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죄의 결과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렇죠? 죄는 조건적 사랑. 이 조건적 사랑, 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오해를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이제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다. 그럼 자손들은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타고난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제 손자 손녀를 낳으면 손자 손녀들도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타고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이 유전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다면 두려움은 유전자에 입력된다. 그래서 유전자를 뭐예요? 변화시킨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뉴스타트 배우신 분은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왜? 유전자는 우리의 내면적 환경에 반응한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에도 반응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 환경에도 변화한다. 그러면 내면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즉 내 마음 속에 어떤 느낌과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소. 코끼리 맞아요. 코끼리 그렇죠? 코끼리. 네. 네. 아프리카에 100만 마리가 넘게 살았던 코끼리 중에 이제는 40만 마리도 안 남아. 60%가 뭐예요? 전부 밀렵당해서 죽었어. 그래서 코끼리들이 보니까 상아가 있으면 죽이구나. 그렇죠? 무섭다. 상아가 없었으면 뭐예요? 좋겠다. 라고 할 때 결국 뭐가 변했다 그랬습니까? 유전자 균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 의학계에서도 이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예. 자, 내면의 변화가 결국 유전자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 사는 얘기가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뇌파를 변화시키고 그 뇌파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생체 변화된 생체 전자파가 결국 유전자에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유전자는 후손에게 유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자를 유전자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두려움은 자손에게 유전자를 통하여 전달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조상들은 뱀을 뭐예요? 무서워해다. 그래서 여러분, 뱀을 어떤 식으로 뱀을 봤습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 동쪽 사람, 동양 사람들은. 심지어 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뱀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기우제를 지내야죠.
그래서 기후제를 지내면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야 돼?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럼 그 신이 누구냐? 저 동굴 속에 살고 있는 큰 뱀인데 그 뱀이다. 그럼 옛날에 우리는 미신투성이었습니다. 동굴 밖에 뭐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도 뭐요? 나무신이 있다. 응. 그거 다 그렇게. 그래서 그 나무 앞에 가서 뭐요? 이거도 절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조상들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못된 짓 하면 그 신이 노해가지고 결국 집안에 벌을 준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두려움이야. 그래서 신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무속 문화에 젖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속이란 건 뭐예요? 신이 많은 게 무속입니다.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근데 그 신들은 전부 뭐예요? 말 안 들으면, 그 이제 잡신들이라고. 말 안 들으면 인간을 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다 그 신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무서워. 길을 펴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덜 행복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 웃어, 안 웃어? 잘 안 웃어. 우리 남수정은 어릴 때 아주 행복하게 크신 모양이야. 웃는 소리가 막,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누가 노했다? 신이 노했다. 저 동굴 속에 사는 뱀이, 뱀신이 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음식해다가지고 맞추고 소위 기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가 안 와서 큰일이다. 그러면 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그 무속신들은 다, 무속신들도 성상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이쁜 처녀는 뭐예요? 바처죠. 근데 그 너무 이뻐서 온 동네, 옆 동네 다 소문이 난데 그 어느 동네 가면 그렇게 이쁜 처자가 있단다. 근데 기우제 하는 바람에 뭐예요? 그 처자가 어떻게? 제물로 바쳐졌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그게 그렇게 안 무서워. 왜? 자기들이 제물로 바쳐줄 리는 뭐예요? 없을 테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 기우제 지내고 나면, 어떻겠어? 나도 혹시 제물로 바쳐. 그래서 뭐, 이제 동굴에서 뱀이 막, 상상만 해도 무서워, 무서워. 아주 깊은 공포심. 이게 유전자 입력이 돼서, 그 딸들 유전자에 뭐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무속사회는 주로 그런 무속신, 잡신들은 항상 인간이 뭘 안 갖다 바치면 애군을 오게 해서 벌 주고 하니까 다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뭐예요? 낯선 사람 보면. 그래서 자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요즘 아마 점점 나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 더 밝아지면 결국 유전자도 뭐예요? 정상으로 서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는 여러분이 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믿다가 완전히 180도 정반대로 진짜로는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진실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적 환경이 확 바뀌면서 유전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2부 세미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상구 박사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과학적으로 제가 방금 한 얘기 말씀드린 이 추측이 실제로 유전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사실을 증명해 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나타났어. 네. 뭐냐하면 제가 캘리포니아 살다가 아틀란타 조지아라는 데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참 이쁜 곳이에요. 미국의 자연은 이 한국 자연하고 좀 달라서 스케일이 뭐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자연은 우리가 보면 어머 이쁘다, 아 참 이쁘다, 아유 그럼 아이고 참 아기자기하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는데 미국 가서 자연 보면 뭐요? 스케일 가지고 막 웅장한 거 막 압도하는 그 사람을 아 이런 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기자기한 것보다 웅장한 것보다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에 더 뭐예요? 익숙한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은 근데 미국은 대충 다 웅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 번은 그 조지아 아틀란타를 가니까 참 아기자기해요. 지형이 언덕이 이렇게 있고 길도 이렇게 언덕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많아. 미국가 막 땅이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막 어디를 가도 뭐예요? 쫙쫙 길이 뻗어 있는데 아틀란타 가니까 길이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언덕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그게 막 홀딱 반해가지고 야 여기서 뉴 스타트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참 거기서 이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을 사긴 사는데 별로 못 살았어. 그 뭐 1년에 뭐 한 열흘 가 있을까 말까. 맨날 저는 세미나 하러 댕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아틀란타에 에머리 대학이라는 꽤 괜찮은 대학이 있어요. 그 의과, 에머리 의과 대학에서 교수들이 이 연구를 한 거야. 그 아틀란타에는 봄이 되면 꼭 한국처럼 온갖 꽃이 다 꽃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참 이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아틀란타에서
살아. 설악산에서 살아. 그러다가 아틀란타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설악산은 바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악산에 자리를 잡은 건데. 그래서 봄 되면 벚꽃이 굉장히 이뻐. 여러분, 벚꽃 향기 맡아봤어요? 예? 벚꽃 향기 안 난다고요? 촌놈이야. 여기 벚꽃이 굉장합니다, 봄에. 근데, 벚꽃 향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산책길 쭉 있잖아요. 쭉 내려가면 거기 벚꽃이 쫙 펴서 쭉 널어져 있고, 우리 그 앞에 그 크리스탈의 벚꽃 막 해가지고, 그 우리 현관문 딱 열고 나 아침에 나가면 벚꽃이 막 펴져 있는데, 거기 이제 가지가 쭉 널어져 가지고, 거기 가서 그 가지를 안고 한번 맡아보세요. 끝내주는 향기.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게 아주 은은해요. 그러니까 꽃이 많아야 돼. 꽃이 막, 많은 꽃을 이렇게 모아. 하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런 꽃 향기를 좋아하게 안 하게. 네? 동물들도 향기 맡을 줄 알까? 훨씬 우리보다 향기. 왜? 동물들은 냄새로 모든 걸 뭐요? 하기 때문에 이 후각은 우리보다 몇십 배로 발달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관찰해 보니까 동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향기를 즐겨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 표정 좀 보소. 그래서 이런 향기는 이런 꽃은 우리는 별론데 얘들은 취해요. 그다음에 고양이 자 꽃을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표정이 변해. 예, 이게 벌써 뭐예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싹 변한 거야. 바로 이런 것이 치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투병할 때 바로 이것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진선미 아 좋다. 그 다음에 우와 이 호랑이가 눈코만한 이런 거는 향기를 맡아볼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폼 잡을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클로버. 우리는 이거 별 관심 없어, 향기. 그렇죠. 예? 분홍 클로버. 그렇죠. 여러분, 그저께 우리, 비선대 가다가 무슨 향기가 납니까? 좋은 향기 납니까? 좋은 향기 나죠. 아카시아 향기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게 무슨 향기냐고, 우리, 영숙 씨한테 물어봤더니,
그 칡향이래, 칡. 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칡이 막 우거져서. 사실 이 꽃, 이 꽃을 뭐라고 수선화라 그래? 예, 네, 수선화. 수선화 향기 우리 코에는 별로 없어요. 별로 이거 향기 없어요. 근데 이, 아, 여우들도 아, 양귀비도 우리 사람의 코에는 별로 향기 없어요. 근데 얘들은 다 가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인상 험악하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아시겠죠? 아, 쪼롱치. 행복해 죽겠다. 자, 그 에머리 의과대학 과학자가 그 이제 쥐들도 실험실에서 그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쥐들도 그 봄에 피는 벚꽃 향기를 좋아할까? 그래서 벚꽃 차 이렇게 그러니까 참 좋아한대. 네. 아주 좋아한대 쥐들도. 자, 그래놓고 아 쥐들도 확실히 벚꽃 향기를 좋아하는구나. 참 벚꽃 향기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야 또 내년 봄이 기다려져. 그러면서 벚꽃 같이 뭐 아, 여기 막 굉장합니다. 사람이 빽빽하게 막 그리고 또 밤에 막 벚꽃 터널 막 거기다 조명을 해가지고 막 자, 그래놓고 이 쥐를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벚꽃 향기를 맡게 해놓고서는 갑자기 전기 충격을 줬어. 치치치치 하고 막 고양이 소리도 내고 막 그러니까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뭐요? 냐옹 하고 막 막 찌직찌직 하고 막 스트레스가 막 꽉 차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는 벚꽃 향기가 좋겠소 싫겠소 싫어. 왜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막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벚꽃 향기가 막 진짜로 싫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쥐들이 뭐요? 오돌오돌 떨어. 스트레스와 전기 충격 안 줘도.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쥐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 그 아틀란타에 밖에 없는 쥐야. 그렇죠? 세상의 벚꽃 향기를 무서워하는 쥐는 그들밖에 없어. 그 실험실 쥐들밖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봤냐면 그 쥐들 중에 아빠 쥐, 수컷 쥐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벚꽃 향기를 아직도 좋아하는 암컷 쥐하고 짝을 지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새끼를 맺는 거야. 자, 엄마 쥐하고 새끼 쥐들은 벚꽃 향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죠. 그렇죠? 새끼 쥐는 벚꽃 향기 맡아본 일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 새끼들에게 벚꽃 향기를 어떻게 참 맞게 해줬더니 새끼 쥐들이 어떻게 할게? 놀라운 거죠. 여기서 그 쟤는 후손으로 어떻게 유전한다는 말이 증명이 된 거야, 안 된 거요? 그래서 된 거야. 그렇죠. 네. 참 심각한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나중에 궁극적인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유전자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확 바꿔주셔야 돼. 근데 그거는 곤란해. 유전자를 확 바꾸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가진 유전자는, 여러분이나 제가 가진 유전자는 이런 아주 악해지고 오염된 환경에 어떻게 적응된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 환경은 안 바꾸고, 유전자만 정상으로 뭐예요? 휙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뭐 견딜 수가 없어. 왜?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옛날에는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만 해도 950년 정도는 다 살았는데 우리가 더 악해진 환경, 더 오염된 환경, 더 악해진 내면 이런 것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죽이는 죄가 자꾸 많아지잖아.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도록 하느라고 자꾸 뭐가 짧아지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지면서 더 독해져가는, 더 악해져가는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유전자가 되는데 이거를 확 뭐예요? 원상복구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려. 이 환경을 우리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유전자는 뭐예요? 일단 좀 나눠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뭐예요? 이 유전받은 죄가, 유전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뭐요? 줬으니까. 이 안에, 너희 몸 안에 유전자에 있는, 그거를 우리가 내 육체,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에 있는 그 유전자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자꾸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반대쪽으로 자꾸 두려움이 있긴 뭐예요? 그래서 자, 그 쥐들한테 너희들 구원했다. 그래도 쥐는
유전자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 안 두려워? 그래서 두려움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자꾸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다 미운 거야. 왜? 유전자에 그게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럴지라도 나를, 뭐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유전자가 점점 정상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다 조사해보고 앞으로 결정하겠다면, 믿음 없잖아. 믿음 없고 계속 뭐예요? 계속 두렵죠. 그러면 유전자 회복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만, 아직도 내 몸 속에 이 죄가 있구나, 유전자 속에. 라고 한탄한 사람이 있어. 누구요? 그게 사도 바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속, 곧 내 몸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자, 내 몸에, 내 몸, 내 유전자에는 이미 뭐예요? 너무너무나 악한 것이 많이 입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용서해 준다는 것이 옳은데, 그 용서하기를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에 뭐가? 육신에 이게 죄가 있어가지고, 미워질 뿐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고 있다는 말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섭섭하게 했고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럴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려고 해도 자꾸 뭐요? 미워진다, 이 말이에요. 요럴 때, 사단이 뭐라 그러게? 너 예수 믿는다며? 구원 받았다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미워해? 너 같은 거는 가망 없어. 이렇게 사단은 우리 유전자, 악이 많이 입력된 우리 유전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내 몸은 무슨 몸이구나? 사망의 몸이구나.
이게 악령들이 다 변질시켜 놓은 사망의 몸이구나. 이 사망의 몸 속, 유전자 속에 뭐요? 그 두려움이, 그 분노가, 예, 네, 그것이 아직도 입력이 되어 있구나. 네. 이걸 내가 어떻게 헤어나지?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야,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내가 이 모양, 이 꼴, 이 사망의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너는 가망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하면 된다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사단은 나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에모리 대학 과학자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예, 그 아빠 유전자가 변해 있고, 그 변한 유전자가 새끼들에게 유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죄가 유전, 우리는 자꾸 죄라는 것을 무선적으로 봐, 도덕적인 차원에서 봅니다. 죄를 도덕적인 면에서 보는 얘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 그래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는 죄가 도덕적으로 뭐 착하지 않은 것, 뭐 도덕질하는 것, 뭐 자꾸 이런.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특히 환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실 때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고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회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